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지금 당장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10초 내에 말하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10초 내에 말할 수 없으면 소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한 가지, 인생의 한 가지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10초 내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성의식 맞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최원이, 오늘 소원이 뭐예요? 백마탄 신랑 만나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여러분들 어른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는 거, 그리고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분들은 뭐 큰 물질이 생기는 그런 또 소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풀리는 거 될 수가 있겠죠. 자, 다 정리하셨죠?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5분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면,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계신다면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5분 후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원이 생기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99%의 첫 번째 소원들은 부질없는 소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고, 키가 조금 더 크게 무슨 소용이 있고, 대학 입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분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전혀 첫 번째 소원과는 다른 소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또 드리려는 계획 속에서 저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첫 번째 소원이 아닌 두 번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저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후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산 사람도 마지막 임종 전에 제가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대화할 때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소원은 그 임종 직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귀한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두 번째 소원, 내 인생에 5분 남았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런 의미에서 참 실패한 인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원천교회 교인이라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누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온몸은 놋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몸으로 큰 맷돌을 돌립니다. 이 박물관이라든지 중동의 성경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그 맷돌이 크기가 있는데 사람 키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맷돌은 이렇게 눕혀서 돌리는데
이 중동의 맷돌들을 보면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져서 옆으로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도 돌리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라든지 이런 짐승이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데 이 짐승이 돌려야 될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조롱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그런 삼손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누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분들 대부분 물질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그 결말이 좋았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옛날에 만났던 한 우리 어르신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오셔서 등록하시고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여러 곳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철이 없어서 너무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흥청망청 헛되게 살았다는 거죠. 그때 막 헛된 일에 쏟아부었던 물질만 해도 정말 큰 낭비했다. 너무 후회스럽다. 지금도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 그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참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철 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지금은 그때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섭섭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성도님 그때보다 하나님이 지금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니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갑자기 쏟아진 부에 대한 삶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한번 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로또 복권 1등, 2등, 3등까지만 봤어요. 뭐 외국의 복권처럼 뭐 슈퍼 복권처럼 뭐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로또 복권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진 않는데 1등이 겨우 407억이 있더라고요. 407억. 예. 407억을 받은 사람이 1등인데 경찰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참 그래도 1등이 결말이 좋아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이걸 받자마자 10억이란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직장 생활을 좀 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구호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공공기관에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을 아주 건실하게 경영하는 오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된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물질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물질이 생기니 그 선한 마음,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 했던 일들을 그냥 했던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벼락부자가 되니 인생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2등이 어떠느냐? 2등은 이분도 뭐 큰 돈을 벌진 않았어요. 242억밖에 못 받았어요. 242억을 받았는데 이분은 단 5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사기범이 되어서 전과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기범이, 사기꾼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그때 내가 이 복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3등도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이 첫 번째에 비하면 아주 품돈인데 170억밖에 못 받았어요. 170억 받은 사람은 단 9개월 만에 가정 파탄 일어나 이혼하고 집안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에게 제가 가서 다시 받았던 그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인생에 5분을 남겨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하시는 소원이 얼마나 고상한 소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소원인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소원을 딱 오늘 붙드는 거예요. 이 소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2등, 3등의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 내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런 반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은 그 마지막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살면서 사사로 살면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단순간에 이루어내는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대민족의 리더가 되는 놀라운 40년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열쇠입니다. 오늘 후회밖에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나이도 들고 은퇴도 하고 내가 물질도 사라지고 이런 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여전히 내게 기회가 남아있는 분들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요,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이 아직 있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삼손도 얼마든지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삼손은 사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단지파 소속된 한 가정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정에 임하셔서 내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는 구별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날 때 포도주, 독주를 금한 건 물론이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신실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도 대단히 멋집니다. 두 가지로 크게 해석되어지는데 하나는 태양이란, 태양.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태양. 태양같이 빛나거라. 두 번째, 이제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이 스스로 빛나고 존경받고 멋있는 것 같지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양의 봉사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태양같이 빛나는 인물 되어서 만민에게 복을 주어라. 이 대단히 멋진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기 없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생 배경을 보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삼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삼손은 부모님의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처럼 엘리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살피며 길러진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인식을 한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언의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삼손과 같은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도 말이죠. 여러분, 이 삼손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사사기 오늘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리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이 사사기를 읽다가, 삼손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너무나 기가 차고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곱게 자라고 성장한 삼손이 청년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너의 이름은 삼손이야. 너는 나실이냐.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성장했더라면 절대로 이런 첫 출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 출발이 뭡니까? 블레셋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겁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슨 죄냐?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거의 삼고 있었던 때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못쓸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보고 오늘 성경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외모에 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외모,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에 반해서 사명 다 버려버리고 민족의 기대 다 버려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합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배반을 받습니다. 곧 배반해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살펴보니 그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버린 그 여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침략해서 이 전처와 장인을 다 죽여버리고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의 첫 사역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한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참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삼손이 해야 될 일은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회개하거나 올바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계속 폭력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가 원하면 폭력을 쓰고 독주와 음란한 일과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쾌락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결국 여자를 만나는데 누굽니까? 기생 만납니다. 기생 들리라. 요즘 말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절대로 뭐 그런 분들을 피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술독에 빠져 있다가 그런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결혼하지는 못하고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정의 기대를 저버리고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술독에 빠져 살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리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만 가르쳐준다면 돈을 주겠다. 적어도 은 5천 개. 은 5천 개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약속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얘기하는지, 삼손도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죠. 마르지 않은 칡을 가지고 내 몸을 꽁꽁 묶으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칡 마르지 않은 것 같고. 묶어놨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 다 끊어버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대항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야, 이거 내가 말했다고 금방 나를 묶어놓고 블레셋 군인들이요. 그럼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그 들릴라를 의심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이 삼손은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또 막 유혹을 하니, 이번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세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 또 세줄을 묶고, 밤에 아침이라니 묶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 또 끊어버리고 나가서 또 생각. 이 정도 되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바보 같은 삼손은 또 잊어버립니다. 또 유혹을 하니 또 얘기합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으로 나눠서 뱉을 실과 섞어서 잘 꼬으면, 참 이번엔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머리 막 일곱 가닥으로 꼬아가지고 그랬더니 또 들릴라가 그렇게 또 하나요. 또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또 끊어버리고 나가서 또 싸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야, 내가 말한 족족 나를 묶고 있구나. 범인은 한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들릴라를 떠나지 못하고 또 술. 여러분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쾌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각종 악한 영에 중독이 되니 세 번씩이나 동일한 일을 당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각종 악, 우리를 망가뜨리고 악한 일에 몰아넣는 악한 중독,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몰아넣는 세력에 대해서 의지나 결심하라 충고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이 문제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게 보여진 때가 언제냐? 두 눈 다 뽑히고 놋줄로 묶이고 짐승같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인 이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그는 머리카락에 밀리고 잡혀가게 되죠.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라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자,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아유, 바보 같은 거, 이 멍청한 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삼손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삼손이 진정한 회개를 아직 안 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들릴라 때문입니다. 저 악한 여자 들릴라 만난 것 때문입니다. 저 들릴라를 행복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벌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망가뜨린 사람이니 벌하여 주세요. 아예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더 나쁘네요. 저 블레스 사람들을 멸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정한 회개는 주님 제 죄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뱀 때문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피눈물 나는 마지막 기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 전장을 잘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 죄악 속에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가운데도 설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로마 군병 때문입니까? 포악한, 악한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안 된 게 나를 망가뜨린 그 경쟁사 아니면 동업자 때문입니까? 그를 선택한 건 나였잖아요. 사기꾼 만났습니까? 사기꾼 선택한 것도 역시 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욕심을 가져가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첫 관문을 통과하심으로 여러분들 삼손과 같은 마지막 기도하시고 다시 얻을 수 없었던, 없을 것만 같았던 새로운 기회에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사명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세운 기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준 실력, 지위, 사사의 그런 지도자의 위치, 내가 준 엄청난 재능, 이거 가지고 넌 도대체 20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달라고 하느냐, 이제 힘을 다 돌려달라고 하느냐, 기회 다 지났어, 시간 다 지났어, 넌 벌 받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재능, 시간, 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나를 왜 도대체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고, 도대체 나를 왜 이 직장에 넣어주셨고, 도대체 나에게 이런 전문 직종을 주셨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고, 내가 왜 그런 업무를 하게 하셨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실력과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건강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실패하는 이유가 됐던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은 이것이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잃어버렸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두 종류의 길을 걷게 되는가? 그것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손의 삶을 살게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게 이런 시간들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보람 있는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르셨는데, 아, 하나님, 원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나라 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만족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망가졌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삼손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인식한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웃을 때 부모님도 웃고, 여러분이 울면 부모님도 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알았죠? 함부로 막 살면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이기적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뭐 물론 우울증과 정신적인 이런 질병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는 제가 말씀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병이 이끈 결말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멀쩡한 시체를 가지고 좀 실패했다고, 학교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했다고 그냥 너무 쉽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할 짓인지 몰라요. 부모님의 눈에선 피눈물이 나는 일이죠. 오늘 삼손한 사람이 망가지니까 이스라엘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두 눈 뽑히고 짐승같이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사기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실수와 악한 일들을 저지르니, 우리 곁에 있었던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흉보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많은 이유들, 타협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참 부끄러운,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일들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은 이러한 순간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 거죠. 이제 중압감이, 책임감이 밀려온 겁니다. 야, 내 인생 내 것만이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구나. 이제 그가 마지막 기도가 왜 사명을 위한 기도냐면요, 그 증거가 분명한 건 그가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이 놈들을 싹 내가 진멸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욕심적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오늘 이 순간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형편없이 살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눈에 핏물을 막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희망이 되지 못했고 사명을 놓고 다 내팽개친 나의 망가지고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다곤 신전의 건축물. 여러분, 그 당시에 한 건물 옥상에 3천 명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서 뭐 이태리나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또 로마 제국의 어떤 화려한 유산들을 가진 나라들 보면요, 정말 3천 명 올라갈 수 있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다곤 신전, 그 3천 명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만 명 이상이 그날 목숨을 잃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단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는 사사로서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블레셋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다운 역할을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안산에서 목회하는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큰 암에 걸리셔서 곧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똑같은 말기암이 걸리셨대요. 이분이 막 목사님께 달려와서 감동적인 기도를 드렸답니다. 막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말기암이신데 저도 똑같은 말기암은 걸리는 환자입니다. 얘 늙으니 곧 죽을 텐데 목사님 아직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암이니 목사님의 말기암 덩어리 저한테 넘겨주시고 목사님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권사님은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주님 나라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이 병에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퇴까지 하시고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시죠. 이분의 병 종합병원 같은 분이에요. 이분 그 병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폐결핵으로 10년 동안 넘게 고생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하시는데 너무너무 이 질병이 많아서 너무 힘드셔서 한 번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가 언제 내일을 한다 그러냐? 내일은 내가 했지. 내일은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딱 주시네.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하셔서 여러 목회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단지 내 마음 속에 나를 채워라. 내 마음 속에 마음 문 열고 나를 그냥 받아들여라. 그 순간에 그가 깨달아진 것이 뭡니까? 사역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암덩어리 나한테 달라고 울었던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더 사역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각나더라는, 그래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그 이후로 부흥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목회자로 쓰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하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같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잃어버리지 않았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든 마지막 순간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회개와 사명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